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국민들에게 73주년 광복절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 국민이 광복절을 기념하듯이 우리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그리고 법의 통치에 대한 헌신이 한국의 성공을 뒷받침해왔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가치는 광범위한 세계적 파트너십과 더불어 우리 두 나라를 한데 묶어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협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올라온 서울대 몰래카메라 게시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글을 올린 워마드 회원 3명을 조사해달란 총학생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 관악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신재용 총학생회장은 서울대 학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와 유포 의혹을 받는 이용자 전부를 고발한다며 학내 구성원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 본부는 학내 화장실 전체 1,700개를 대상으로 몰카 설치 여부를 탐지할 계획입니다.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한 경찰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환자 1명이 숨지고 동승자 3명이 다치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A씨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상황 시 신호 위반과 속도 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지침은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 행위로 인정되면 형사 불입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환자는 부검 결과 사고가 원인이 아닌 기도 폐쇄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